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매기잎 던전을 진행했고 드디어 혹샷을 얻었습니다. 이제 못 갔던 동굴들이랑 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 끝나고 부엉이가 이쪽 남쪽 신전 아래쪽을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위쪽에는 던전이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일단 돈이 좀 충분하니까 드디어 화살을 사볼까 합니다. 화살을 사서 집이 중이니까 화살을 사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살이 없으면은 공격할 수 없는 몬스터도 간혹 있는데, 지난번 던전에서도 계속 화살을 주는 걸 보니까 이제 좀 슬슬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돈도 충분하고요. 일단 혹샷을 얻었기 때문에 못 먹었었던 하트 조각 하나를 먹으러 왔고요. 아이고, 잘못 밀었네. 넘어갈 수 없나 보네요. My mistake라고 해야 되나? 이럴 땐 개붙이 노래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점에 활이 980루피. 완전 바가지죠. 돈이 77루피 남았네요. 패널석은 예전에 그 단페이 비니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잠깐 진행할 때 패널을 줬었는데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사악하죠. 일단 목표했던 활을 샀으니까 우선은 지금 고민 중인 게, 이 위쪽에 혹샷이 없어서 못 갔던 부분이 있어요. 저기 던전도 있고, 혹샷을 쓰면 이 위쪽으로도 좀 진행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낚시 타고 꿈꾸는 사람. 그러고 보니 여기는 안 가봤네요. 뭔데 안 갔지? 일단 안 가본 데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거 하고. 혹샷을 써야 넘어갈 수 있네. 콜라리 엄청 많은데. 엄청 많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래쪽 방향으로 가세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세요. 아래쪽 방향으로 가세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라고 하네. 위쪽 방향으로 가세요. 아이고, 떨어졌네. 여기서 위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여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니까. 이럴 수가. 아래쪽으로 다시 오른쪽 방향. 왼쪽, 위쪽, 오른쪽. 왼쪽인데 같은 성상인 거 보니까 얘인가 봐요.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미션을 클리어 하셨습니다. 계단 아래에 기대하세요. 계단이 생겼고요. 악어가 있네. 개구리네. 300루피라는데 돈이 없어요. 이럴 수가. 일단 여기 위치를 메모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 하려던 건 끝났으니까 동굴마을로 가서 위쪽 신전으로 가야겠습니다. 사실 워프 할 수 있는데 위쪽에도 있긴 있는데 어차피 뭐 별 차이는 없어요. 할머니가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 와 계시네요.
그리고 낚싯바늘을 주시네요. 낚싯바늘은 저기 어디였지? 다리 쪽에 허브라고 해야 되나? 이쪽 다리 아래 낚시하시는 분이 낚싯바늘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낚싯바늘을 가지고 어이척을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목걸이를 주셨는데 무시하시네요. 어딜 와서 어이척이라는 건지. 여기 위쪽에 민어가 전에 낚싯바늘 낚싯바늘이다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했었는데 돌려주고 비늘을 하나 받나봐요. 비늘 잃어. 인어의 비늘. 비늘. 인어의 비늘.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 인어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하트가 있네요. 하트도 하나 얻었고요. 일단은 아래쪽으로 올 수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졸아죽이 많이 나오는지. 사실 게임이 돈 쓸 일이 잘 없는데 이럴 때가 좀 애매해요. 가령 갑자기 3대 루피라든지 활만 해도 580 루피. 비닐을 넣었더니 인어상 밑에 계단이 생겼네요. 뭐 하는 계단이지? 만능 렌즈. 몬스터가 있었는데 아까 못 봤나 봐요. 벌꿀이 아니지. 벌꿀이 아니라 그거 뭐였더라. 막대기가 렌즈로 변하는 마법. 이제 뭐 아이템 바꾸기 멘트라고 해야 되나? 그건 끝난 것 같고요. 온 김에 이쪽 끝에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만능 렌즈를 써서 조라가 보이나 본데요. 전에 계속 항아리만 던졌었는데 토론보 해안 동굴에도 뭔가 숨어있나 봐요.
이쪽인데 이쪽에 동굴이 있었나? 일단 동굴까지 갔다 가면은 너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바로 던전으로 던전이래 저기 남쪽 신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도아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아 여기도 하트가 있네요. 들어온 김에 하트를 하트 조각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쪽 신전인데 아래쪽에 길이 없었으니까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여기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신전 먼저 갈게요. 건드리니까 움직이네요. 공격이 안 통해요. 근데 화살을 한번 화살은 되네요. 그래도 화살이 아까우니까 건들고 칼로 베이겠습니다. 길이 없네. 슬라임이 엄청 많네요. 남쪽 신전에 도착했고요. 입구에서부터 활을 주는 거 보니까 일단 하트도 빵빵하겠다. 바로 보스전인가요? 던전 맵은 안 되는 걸 보니 칼이 안 통하는 건데 샷도 무시하네요. 샷이 안 되니까 별 수 없이 칼로 저기서 두대나 맞네. 타이밍 맞춰서 점프하고 아이고 아이고 키를 계속 잘못 누르고 있어요. 근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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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이구, 다행히도 잡았습니다. 열쇠를 하나 받았고요. 페이스의 열쇠라고 나왔습니다. 남쪽 신전에서 찾은 페이스의 열쇠. 섬이 아니다. 만들어진 존재. 꿈의 세계라고 나오네요. 부엉이의 날개짓 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이 죽을 수가. 지금은 그 마법의 비약을 썼는, 자동으로 써줬는데, 지금 묘정의 병이 죽을 때 하트를 회복시켜주지 않았네요. 얘기는 요정은 죽기 전에 미리미리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죽을 것 같으면 빨리 쓰라는 얘기니까. 적당히 피해가며 아니지. 죽을 것 같은 요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편막. 자, 아래쪽은 돌았고, 전에 여기 왔었나 보네. 왠지 소라가 있을 것 같은 있네요. 소라 껍데기 12개. 아, 이쪽 길이 아니니까. 올라가면 동굴로 들어갈 수 있어 보이는데, 여기 동굴이 있네요. 흔적이 폭파가 가능해 보이니까. 요정의 샘. 여기도 뭐 표시를 해놓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동굴을 가보겠습니다. 전에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떨어지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지금 훅샷이 있어요. 하트 조각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오늘 하트 조각 많이 얻네요. 올라오면
오두막으로 왔고요. 급류타기. 백루피에 뗏목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해볼까요? 던전 깨러 가다가 미니게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샷을 쓰면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하트 조각이 있네요. 이쪽에 또 보물 상자가 있으니까 혹샷으로 근처에 금일이 없다고 합니다. 점프를 하면 점프랑 혹샷을 좀 많이 과하게 쓰면은 저쪽에 돈이 많아 보이는데. 위로 들어가라. 들어왔다. 여기랑 아래쪽. 들어왔다. 아이고. 샷을 누르다가 벗어났어요. 한옥택도 아니니까 뭐. 다시 여기로 돌아왔고요. 돈 버는 재미가 좀 있어요. 여기 100루피를 써서 왔는데 지금 한 200루피 정도 됐어요. 다시 한번 이쪽. 아유, 안 되지? 일단은 여기, 먹었다. 이쪽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소라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발판은 굳이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나? 저기 보물 상자는 접근이 안 되니까 못 가고. 여기도 돈이 꽤 있네. 샷을 써서 최대한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300루피나 되네요. 옆에 아이템도 피할 수 없죠. 270루피 정도 벌은 것 같아요. 그만할래요.
네, 태국에서 내리고 싶은데 내려지질 않네요. 내렸다. 지금 왼쪽에 던전 입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데가 있나 싶은데 이쪽은 아닌데 그러면 석상에 있는 무기라는 얘기인데 이 석상은 아니에요. 이 석상 뒤로 돌았을 때 환도 잡아줬고요. 훅샷을 이동, 훅샷을 써서 이동했습니다. 열쇠를 사용했고요. 던전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성벽 같은데 그림자인가? 자, 얼굴의 신전이고요. 다섯 번째 신전인 건가? 잘 모르겠네요. 중간중간 옷의 신전 같은 데도 봤으니까. 칼이 안 맞네요. 활은 먹습니다. 안 써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두 방 해줬습니다. 문이 열렸고요. 파이치가 힘을 못 쓰는 무게인가 보네요. 벽돌이래. 항아리 밑에 뭐가 있어 보이죠? 스위치가 있네요. 여기 벽에 금도가 있고 일단은 주부로 가볼게요. 수학은 없고 이쪽 방은 계단이 생겼습니다. 귀찮아 보이니까
왼쪽 방을 먼저 갈게요. 지금 뭐 블록 색상이 올라온 걸 보니까 블록 퍼즐도 좀 있나 봐요. 위치가 좀 멀고 그러니까 폭탄을 사용해서 넘어왔고요. 색상을 안 바꾸고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왔으면 후회할 뻔했네요. 한마디로 여는 방이었고 왼쪽에 보물상자 아니 왼쪽이래 오른쪽에 보물상자가 있어서 바로 왔습니다. 왼쪽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쪽도 지금 못 넘어갔고 나침반을 얻었네요. 뭔가 치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그냥 가보겠습니다. 치고 왔어야 되네요. 근데 뭐 치고 왔는데 저랬으면 다시 와야 되니까 뭐 그걸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아이고 점프해서 피해도 되는데 아깝게 놓쳤습니다. 계속 점프를 까먹고 있어요. 점프를 잘 쓰는 이유가 되진 않는데 일단 키를 하나 얻었고 이쪽 방은 현재 진행이 안 되니까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가서 상자를 열었고 이거 치면은 훅샷이 안 통하네. 일단 안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서가 또 애매해졌습니다. 지나갈 수 있나? 안 되겠네. 일단 화살로 열었고요. 화살이 아까 왼쪽 샷으로 열고 이 정도면 여기도 되나?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화살로
지금 고민하는 게 주황색이 올라올 상태로 여기 아니 내려올 상태로 지나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때려주면 되는데 고민 중인 거는 왠지 또 주황색에 걸려서 돌아올까봐 미리 바꿔놓고 지하를 가보겠습니다. 해놓고 갔는데 그 때문에 진행이 안 되면 뭐 8차죠. 파워 파이지를 얻었습니다. 힘이 넘치는 파이지. 이제 코끼리 석상도 던질 수가 있네요. 여기 요정이 있고요. 헐. 제자리 걸음이네요. 얻을 수 있습니다. 얘도 던져서 하는 것 같으니까 던졌고요. 그러면은 왼쪽에 보물 상자가 하나 있네요. 근데 왜 안 먹고 왔지? 이쪽에서 아까 마법사 있던 방인가 보네요. 죽이질 않았는데 샷이 관통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로 죽이겠습니다. 화살을 또 하나 챙기고 맵이 나왔고요. 엄청 넓네요. 오늘도
여기 던전을 끝내면은 시간이 좀 아쉽긴 하... 아니다. 충분할 것 같네요. 뭐 거의 한 시간 정도 했을 테니까. 색깔을 안 바꿔도 될 것 같으니 올라갔습니다. 소라를 하나 더 얻었고요. 아쉽네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 내려가려면 이 바닥에다 맞춰야 되나 봐요. 나이트라 그런지 한 칸 하고 옆으로 가네요. 문이 열렸고 그러면 이쪽은 다 돌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이쪽 갈 수 있나? 아, 이거 아까 위쪽으로만 봤던 게 같네요. 정문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나갔다 왔더니 아이템은 많이 드네요. 방법도 있었는데 미련했나 봅니다. 시간차가 있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지나갈 잘했네. 석상을 막아주니 돌아가는 석상을 안 막아주네. 딱 봐도 바닥에 보이는 느낌인데 미리 가서 좀 때려주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던전 보스도 바닥이 들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귀찮은 곳에 왔습니다. 마법사가 네 마리나 있네요. 일렬로 세우고 폭탄으로 처리를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돼? 위쪽으로 올라갔더니 여기도 크리스탈은 안 보이네요. 좀 번거롭긴 한데 뒤로 가서 색상을 좀 바꾸고 못 갑니다. 한참 가야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위로 올라갈 걸 그랬나봐요. 너무 긴데. 하트가 엄청 깎였네요. 잘 신경을 안 써서. 반, 두칸 반. 하트를 안 주네. 아래에 가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위로 왔어요. 하트가 하나 생겼고요.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까도 여기 떨어져서 넘어가라는 것 같이 생겼죠? 오! 트레이시의 특징 비밀의 약이 리필되었습니다. 좋네요. 이제 죽으면 한 번 더 살아납니다. 열쇠가 두 개 있나 보네요. 하나. 네, 이쪽은 훅샷을 이용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길이 이쪽에 뭐 계단이 있어서 여기 위에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길이 끊겨 있을 리가 없거든요. 중간 보스면 어쩌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다행이 아닙니다. 역시 던전에서는 필요한 아이템을 꼬박꼬박 챙겨줍니다. 지금 보자. 화살은 30개가 맥스. 네. 중간 보스 등장했고요. 딱 봐도 저 구슬을 훔쳐서 던져야 될 것 같은. 아이고.
얍! 중간 보스한테 한 대도 안 맞고 깼습니다. 지금 방금 지나갔던 곳을 다시 들어온 느낌인데 빈매 통로가 있네요. 여기도 바닥이 들릴 것 같이 생겼습니다. 문을 열고 언니는 넘어왔고요.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라이트니까 던져주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으로 빠지네요. 슈퍼마리오에 많이 나오던 건데 혹시 같은 시대에 나왔던 거라 그런가? 이쪽 방은 딱히 보물 상자가 없는데 문이 잠겼습니다. 왜 죽는 거야 도대체? 폭탄이 날 것 같네요. 당연히 여기 항아리 있는데 항아리로 한마 아래로 가면은 건너서 보물상자 위로 가도 보물 상자 위로 가겠습니다. 폭탄이 충분해서 한 거지. 왜 맞았지? 바닥을 치니까 안 가네요. 검은 바닥을 던지라는 건가? 얘는 들어갈 것 같고. 위로 가네. 그러면은, 여기서 던져줘야 되나? 여기서 던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네요. 보스 키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300루피. 와우.
먹지? 얼마나 높이 떠 있는 거야? 카르리에서 이번 폭탄을 먹었는데 어제 폭탄이 최대치여서 의미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가서 여기로 넘어가면 아이고 키가 없네요. 근데 보스전이 아니라 중간 보스전이 시작됐습니다. 전에 한번 나왔던 꿈틀이고요. 입을 벌리고 있을 때 판을 던져주면 먹는데 운이 안 좋네요. 계속 하나 하고 떨어졌어. 먹은 애는 한동안 입을 안 벌려요. 안 벌려요. 또 하나. 왜 안 먹지? 아까워 죽겠네 진짜. 두 개. 요 여성한테 가서 좀 옆에 떨어져 있어서 안 먹나 보네요. 하나 끝났고. 아니 얘가 끝났구나. 싫다고 안 먹어. 엄마 입을 벌릴 때 넣어줬는데도 안 먹었습니다. 또 안 먹었네. 됐다. 일단 지금 열쇠가 없는데 역시 만능 혹시아는 요 정도 잡아와 줍니다. 지금 안 갔던 데가 없는데 어딜 빼먹은 걸까요? 여기? 선생님 보스 방 바로 앞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스 키인가 봐요. 지금 넘어와도 공이 지나갈 수가 없어서 아까 여기서 열쇠를 하나 먹고 갔는데 열쇠가 있는 어딘가에 방이 있는데 지나쳤나 봅니다. 일단 급하게 이동하면서 찾아보고 있어요. 저번도 소리가 따로 안 나고 이제나 저건 거지?
것도 아니고. 여기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고. 이쪽을 안 가긴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갔다 왔네. 이렇게 가면 있을려나 봐. 근데 아까 저기서 열쇠를 먹은 것 같은데. 갔던 방이 많네요. 이쪽은 다 돌았는데 열쇠가 안 나온다라. 아이고, 점프해서 괜히 맞았습니다. 빙방이. 이쪽인가? 아닌데 이쪽도 그냥 나갔었는데. 그러면 오른쪽에 들어갔던 방 중에 열쇠가 숨어 있다는 얘긴데. 지금 뭐 왼쪽 방 다 돌았거든요. 지도에 숨겨진 방이 또 있나? 신기하네. 이러면 좀 편하던데. 아, 여기네요. 아까 그냥 지나갔었는데. 여기가 부스방 앞쪽이라서 아까 그냥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짐작에 이쪽 거를 좀 싼 데 가서 헤맨대요. 아까 이쪽이 보스방이니까 이리로 해서 바로 갔었는데 열쇠 소리 났던 걸 잊고 있었나 봅니다. 여기도 위로 갈 필요가 없어 보이니까 바로 아래. 그래서 옥샷으로 이건 멈춰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자 안 열리네. 때려야죠 뭐. 계단으로 여기로 넘어와서 아니구나 여기 계단으로 여기로 넘어와서 탄이랑 화살을 계속 주는 걸 보니까 많이 쓸 때가 있나 봐요. 사실 원래 많이 줘요. 그냥 의미 부여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칼로 잡아줬고요. 복샷에 준다고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켜줘볼게요. 요정을 주는 걸 보니 보스방이 맞나 봅니다. 바닥이 웃음 짓네요. 저는 땡땡을 싫어합니다. 땡땡. 화사빌리는 없고 폭탄이 아닐까. 바닥이 아니야. 봅니다.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장판도 없어지고 항아리가 없어지니까 구멍만 뻥뻥뻥뻥뻥 뚫리는데 사실 떨어지는 거 대비로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난이도는 차라리 중간 부스가 더 세지 않았나 싶네요. 특히 그 열쇠 얻으러 갔을 때 만난 신전의 병사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트가 더 채워졌고, 트라이앵글인가? 산호의 트라이앵글을 손에 얻었습니다. 산 위에서 너를 부르고 있다. 부엉이의 날개짓 소리는 이제 좀 듣기 싫은 것보다 갈대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별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맵에 안 가본 데가 거의 없고요. 부엉이 이야기. 산의 탑으로 가거라. 새처럼 날개짓해서. 날아가란 소린데 뭔 소린지는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